안녕하세요. 뉴캐리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파산을 해야 되고 파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경제적으로 힘든 과정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의 많은 고민과 또 힘든 과정 속에서 우울증까지 앓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에서는 그러한 내용 중에서 파산에 대한 내용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미국에서 살다 보면 처음에 사시기 위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만드시게 되고 많은 분들을 통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크레딧 스코어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크레딧 스코어를 높이고 내 크레딧 신용 점수를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크레딧 카드를 많이 만드시게 됩니다. 또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갚고 하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에 사용하는 리밋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크레딧 카드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최근에 와서는 이자율이 높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부의 개념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컴퓨터 회사라든지 일부 인터넷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할부, 뭐 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할부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할부라는 게 없죠. 내가 크레딧 카드를 쓰게 되면 원타임으로 갚아야 되고 원타임으로 갚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쌓이게 되면 전체 금액에서 미니멈으로 갚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미니멈으로 갚다 보면 사실 이자가 거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원금은 20% 정도밖에 채 못 갚는 현실이 되고 그러다 보면 크레딧 카드 빚이 거의 5만 불, 10만 불까지도 쌓이시게 됩니다. 처음에는 크레딧 카드를 많이 가지실 수 있을 만큼 크레딧 스코어가 좋으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 크레딧 카드를 전체 합치게 되면 거의 10만 불 이상, 20만 불까지도 쓰실 수 있는 양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십니다. 처음엔 크레딧이 좋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크레딧 카드 빚이 10만 불 넘고 20만 불이 넘어서 갚다가 힘든 과정을 거치시게 되고 본의 아니게 많은 낙심을 하시게 됩니다. 한국 매체에서나 아니면 미국의 많은 매체들 중에서 크레딧 카드 빚을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회사들을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조정을 하는 회사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그들의 해주는 일은 합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수료를 받으시게 되고 결국은 그 또한도 부담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 파산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파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나라라고 합니다. 파산 신청에 대한 부분은 미국 연방정부 관할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파산 신청에 대한 권리는 미국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관습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인 경우는 특히 이제 한국을 제일 예를 드리는 게 수월하실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에 채권자 측에서 돈을 빌려간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해서 상대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채무자, 내가 돈을 빌린 내 입장에서 파산 신청에 대한 절차를 거의 모두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의 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더 이상 빚을 갚기가 버거워졌을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좀 더 유리하고 커버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들인 경우에는 이 파산의 개념이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을 한 사람으로부터 최소한의 돈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들여 가는 데에 목적을 두거나 근거를 두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파산에 대한 부분이 채무자,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비이민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신 분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시려면 그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의 180일 이상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그 기간 중에 본인의 자산이 대부분 동일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미국에 사시면서 파산을 하실 때에
최저 금액과 최고 금액이라는 부분은 극히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 금액인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만불, 2만불 정도에 대해서 파산을 하시는 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파산은 개인 파산인 경우 챕터 7이라고 해서 보통 파산을 하시고 나서 판결을 받고 파산에 대한 모든 것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10년 동안은 내 크레딧 스코어와 내 소셜 넘버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내가 파산을 한 기록이 10년 동안을 남아있게 됩니다. 자, 파산을 하셨다 그러더라도 내가 크레딧 카드를 못 만드느냐, 파산을 한 동안에 아니면 파산을 신청을 한 이후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파산을 하셨더라도 최소한의 크레딧 카드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 크레딧 카드를 만드신 걸로 해서 다시 조금씩 조금씩 크레딧을 쌓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산을 했을 경우에 난 자동차 리스를 못하느냐, 자동차를 바잉을 할 수가 없느냐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파산의 기록이 자동차 리스 회사나 자동차 딜러들로부터 확인이 되기 때문에 크레딧이 나쁜 경우로 취급이 되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으신 코사이너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같이 조인해서 들어가시면 자동차를 구입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파산을 했을 경우에 내가 조금 더 불리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미국에서 사실 때는 자동차가 있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렌트를 사시는데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경우, 이사를 가시는데 집주인이나 또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회사에서 크레딧을 조사를 할 때 마찬가지로 그때가 제일 큰 부분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는 코사이너를 두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파산을 하시고 나서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몇십만 불의 부담감, 그리고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좌절감, 그리고 갚지 못하면서 생기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최대의 좋은 나의 프릴리한 부분이죠. 인생에 살면서 내가 갚지 못할 부분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사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빚을 갚고 내가 쓴 만큼의 크레딧을 갚아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건강이 나빠져서 삶의 경제활동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학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서 학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건강을 잃으셔서 병원비나 또 치료비로서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내가 버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셔서 본의 아니게 내가 빚이 많이 쌓여지면서 그게 쌓인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파산을 하신다 그래서 꼭 죄를 저지르시는 게 아니고요. 본의 아니게 사시다 보면 어려움 끝에 내가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신 겁니다. 따라서 이 내가 쌓여있는 빚에 대한 부분을 파산을 결정하실 때 과감하게 결정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수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주변에서 특히 유대인들, 중국인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파산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서 살아나가는 민족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인 경우에는 남한테 빚지고 못 산다, 또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한다라는 문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고 또 내가 꼭 큰 죄를 저지르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문화적인 특성은 있습니다. 물론 파산을 하시지 않고 열심히 살아나가시면서 세이빙을 하시고 저축으로서 더 많은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가지시면 좋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의 아니게 그러신 경우에는 편안하게 파산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파산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변호사 수임료가 있겠지만 변호사 수임료를 빼고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던 빚이 모두 웨이브가 됩니다. 따라서 파산을 고려하시거나 너무 빚에 허덕이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시고 좀 더 정보를 찾으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파산 신청, 여러분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정보의 내용이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득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